신호 탄을 흔들며 애타게 구조 요청을 보내는 이 남자. 하지만 거대한 선박은 남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는데요. 이 남자는 왜 이 망망대해에 갇히고만 걸까요? 수마트라 해협으로부터 1700캐리 떨어진 이곳에서 단잠을 자고 있던 이 남자. 우당탕 부딪히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요트 내부에는 엄청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요트는 표류 중이던 컨테이너와 부딪혀 묶여있던 건데요. 남자는 익숙하게 물을 이용한 간이 닻을 가져와 컨테이너에 묶습니다. 닻은 점점 가라앉으며 컨테이너를 끌어내릴 수 있었죠. 그리고 다시 능숙하게 물에 빠뜨린 닻을 회수하며 정체되어 있던 그곳을 떠납니다. 바닷물로 가득한 요트 내부 엉망진창이 되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데요. 남자는 깊숙이 떠다니던 나무 상자를 건져냅니다. 상자 안에 있던 요트 수리용품들을 꺼내 닫힌 요트의 벽면에 고쳐나가죠. 요트 내부에 바닷물을 하나둘 빼내며 다시 망망대해 위에서의 평화롭고 고독한 삶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위, 돌아가야 할 때임을 느낀 남자는 배터리를 꺼내 무전기와 연결합니다. 하지만 물에 젖었던 무전기는 이내 목소리가 잠겨 대답을 주지 않았죠. 그리고 또 다른 하루, 남자는 돛대에 올라 느슨한 너트를 조이며 요트 수리에 한창인데요. 저 멀리 심상치 않은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남자는 얼른 선상으로 내려가 거세질 파도를 대비해 실내를 재정비합니다. 폭풍우로 어두컴컴해진 하늘, 남자는 침착하게 요트를 조정하고는 실내로 들어와 방수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가보니 곧바로 쏟아지는 폭우. 남자는 악천후에 쓰이는 작은 돛을 들고 다시 선상에 올라와 돛을 고정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파도가 남자를 덮치며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다행히 미리 매달고 있었던 밧줄을 타고 올라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잔인하리만큼 너무한 날씨에도 남자는 다시 일어나 돛을 올리고 겨우 실내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의 상황도 녹록지 않았는데요. 요동치는 요트는 180도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그새 제자리를 찾은 요트. 남자는 다시 선상에 올라 요트가 뒤집어지지 않게 닻을 내리려는데요. 요트가 뒤집어지고 맙니다. 간신히 헤엄쳐 요트 위로 올라선 남자. 주위를 둘러보자 돛대는 이미 부러져 바다에 빠지고 있었죠. 돛대를 잇던 밧줄을 끊고 실내로 피신하는 남자. 안심할 틈도 없이 흔들리는 요트. 곧바로 정신을 차린 남자는 이미 무릎까지 물이 차오른 요트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남자는 선상 위로 올라가 구명보트를 펼칩니다. 그리고 천막을 닫아 은신하며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죠. 어느샌가 고요해진 바다. 꿀잠 자고 일어난 남자는 천막을 걷어내고 밖을 바라봅니다. 다행히 가라앉지 않은 요트. 남자는 요트 위로 올라가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바라보며 다친 이마를 치료하는 남자. 또다시 꿀렁대는 소리를 내며 바닷속으로 잠겨가는 요트. 남자는 구명보트에서 이를 바라봅니다. 친구 같던 요트를 보내며 남자는 진짜 혼자 남게 됩니다. 그에게 남은 망원경과 별자리 항해법. 남자는 생존의 희망을 놓지 않고 지도를 펼치며 갈 곳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거대한 자연은 남자를 가만히 두지 않죠. 흔들리는 구명보트에서의 두려움에도 아등바등 버티던 남자. 자신을 괴롭히는 빗소리에 귀를 막으며 오들갑 떠는 폭풍우에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남은 남자. 다른 배들이 다닐 만한 뱃길로 점점 다가가는데요. 하지만 남은 식수통마저 폭풍으로 인해 바닷물로 가득 차버리며 좌절합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하며 멍때리던 그. 그때 번뜩하며 식수통을 자르기 시작하는데요.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은 한 컵의 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좌절하지 않는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드디어 화물선 하나가 멀리서 다가옵니다. 눈앞에 화물선을 향해 신호탄을 켜며 소리를 질러대는 남자. 하지만 남자의 간절함에도 아무도 그를 알아봐주지 못한 채 선박은 무심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게다가 구명보트 밑으로는 상어떼가 득실거리고 먹을 거라곤 물밖에 남지 않았으며 남자는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됐는데요.
남자는 결국 진짜 마지막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바다 위에 펼쳐놓았던 자신의 마음을 걷어 종이에 적어보는 남자. 남자는 그 마지막 편지를 바다에 띄웁니다. 그저 힘겹게 누워있던 남자에게 저 멀리 또 한 척의 배가 다가옵니다. 남자는 급하게 종이를 찢어 불을 밝히고 손을 흔들어 보는데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 이 남자, 종이를 그냥 때려 부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불은 구명보트 전체에 옮겨 붙어버리죠. 깊은 밤 타들어가는 구명보트를 바라보며 남자는 끝없는 바다와 한 몸이 되기로 합니다. 그때 기적같이 찾아와준 구명정. 남자는 다신 없을 줄 알았던 희망을 향해 헤엄칩니다. 요트를 타고 항해하던 한 남자의 조난기를 다룬 올리즈 로스트는 배우의 압도적인 연기력과 자연의 장엄함을 통해 절대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이야기하는데요. 한 명뿐인 인물과 바다 위에서의 이야기만으로도 지루할 틈 없이 흥미진진한 이 영화. 늦은 밤 술 한 잔과 감성적으로 보시길 추천드리며 감사합니다.